한국산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차세대 전차가 최첨단 신기술력을 앞세우며 세계 전차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 한국군 제7군단 기갑전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인 K3 전차가 개발 계획안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제7군단 최초 4세대 이상급의 성능을 갖춘 전차 K3는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사양 때문에 유럽의 방산 경쟁국은 물론 중국 언론의 방해까지 당하고 있지만 전차 제조 기술력 강국으로 가는 여정의 끝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국방부와는 2034년 현장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차 K3를 개발하였으나 개발부서가 해체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워팩 위치 등을 재설계한 K3 개념 개발안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차세대 기술을 K3에 적용하고 기존 기술을 더 발전된 형태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단일 규모를 갖춘 제7군단에서는 더욱 강력한 순간 화력을 원하고 있으며 개발팀에서는 K3에 130미프르미터 전열 화학포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전열 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포탄을 내연기관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영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은데요.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화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전열 화학포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조차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양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단점으로는 현재까지 기술력으론 전열 화포를 전차에 운영하기 까다롭습니다. 우선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5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이 문제를 첫 번째로 해결하는 게 최우선 연구 과정입니다. 현대시대 세계 방산 시장에 3대 전차 수요가 존재하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그리고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이 중에서도 K2의 후계자 K3와 대한민국의 막강한 기갑 전력 강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3 전차 새로운 설계 공개, 피탄 거부를 넘어 스텔스 기능까지 장착 K3 전차의 새로운 설계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전체적으로 더욱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모습의 K3는 K2 흑표의 피탄 거부 컨셉을 한 단계 더 강화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탄 거부란 적의 포탄을 맞고 방어하는 방식이 아닌 스텔스 형식으로 아예 피격당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K3의 신기술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예시로 반능동 유기합성 ISU 탑재한 K2는 자세를 최대한 낮춰 극단적인 움직임까지 가능합니다. 이 덕에 차체를 낮춰 골짜기나 구렁에 엎드리는 방식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고 반대로 언덕 위에 매복하는 방식으로 적을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제7군단처럼 산악지형이 많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꼭 필요한 능력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어력이 낮은 것도 아닌 게 K2 흑표는 RH 기준 800mm 초중반을 관통할 수 있는 화력에 자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탄 방어라고 하는데요.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한 800mm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적이 폭격을 맞지 않고 맞더라도 최대한 버텨내도록 설계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공개된 K3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포탑과 차체 전체에 적군을 교란하는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차체 정면과 측면, 포탑 측면의 각진 방어 구조물인데요. K3의 소프트킬 능동 방어 장치에 사용되는 새로운 신기술은 MSSM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까지 투과성을 갖추고 있으며 탄소 흑연을 첨가해 리파 대역 전파까지 흡수, 산란시킬 수 있는데요.
적 전차의 시각 탐지 장비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기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차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육군용 스텔스식 강력한 차단막인 셈인데요. 여기에 차체 측면에 달린 사이드 스커트 형식의 추가 장갑은 세라믹과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전차 약점인 복륜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3.5세대를 넘어 전체적인 4세대 전차에 스텔스 설계를 새롭게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군용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피탄 거부 능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를 위해 현세대 전차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면부의 조종수 해치를 없애고 아이언 비전 같은 증강 현실 기술을 새롭게 적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포신 역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 대전차 미사일은 통칭 HGM, 대부분 적외선 추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웅과 미국의 헬파이어, 북한 역시 적외선 유도 방식을 탑재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대 주력 전차들은 파워팩의 고출력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출하는 열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의 열 추적 공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의 전차는 열을 내뿜는 배기구에 적외선 감소용 망을 씌우거나 MCS 같은 전차 위장망을 덮어 열원을 최대한 숨기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다연격 차폐 연막탄으로 차단하고 스텔스 구조를 적용해 밀리미터파 추적까지 흡수할 수 있다면 전차의 생존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케이스롬 전차 더 강력해진 화력 130mm 구경 주포와 미사일 시스템 탑재 무장 체계로는 이번에도 역시 130mm 구경을 키운 주포가 눈에 띕니다. 현재 K루 흑표가 55구경장 120mm 시엔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10m 늘어난 셈이지만 관통력은 기존 대비 55% 이상 늘어나는데요. 130mm 주포의 위력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구경을 올릴 때마다 화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기 때문에 K3 전차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방어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 지상무기체계에 따라 자주포와의 연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죠. 그러므로 모듈식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포탑의 대형화, 전열 화력 확보를 위한 전기 에너지에 의한 고음과 가격 상승 등도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K3 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K3 전차의 개발 계획안을 보면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어 체계 역시 탑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탑재된 위치를 보면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 방어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7군단의 강력한 화력을 담당할 K3 전차가 10년 안에 실전 배치되어 전장의 모습을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형 전차에 탑재되는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K3 흑표에 도입하려 합니다. K3의 미사일 운용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차 후반계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각종 미사일을 전차 뒤편에 효율적으로 적재하고 적군을 타격하기 위해 차체 후방 미사일 발사대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기존 주력 전차와 같은 주포에서 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기존과 변함없으며 센서 반응 형식의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포탄은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개발이 완료될 K3 흑표 전차는 최대 유효 사거리가 30km 밖에 있는 적군의 전차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가 8km 정도인 K2 흑표 전차와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게 발전한 K3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죠. 대한민국 항공기술력과 함께 발전하는 방산기술 KF-21의 성공과 미래 전망 대한민국이 아주 빠르게 증대시키는 항공기술력이 놀라운 한편 이에 대한 철저한 최첨단 기술 보완 수준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소중한 기술들이 인도네시아로 유출될 뻔한 사실이 밝혀지자 시끄러운 와중에도 한국연구진은 신속하게 KF-21 성능 개선과 생산 라인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공군에게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편 중국은 경제력 대비 국방력을 무리하게 증대시키며 물론 영토 야욕을 보이며 동북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군사력을 끝없이 증강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국산화입니다. 국산 무기 없이 미국 또는 유럽 등 외국산 무기만을 구입하여 계속 무기 종속국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며 무기 기술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모든 무기 플랫폼을 국산화하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연속 비행하기 위해 추가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경제적 우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85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에 비해 가동률이 80% 이상, 절반 이상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는데 성공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140대 이외에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PAS 시스템 구축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4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전망했습니다. 현재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수출 문의가 물밀듯 들어오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람의 전투기 생산이 완벽히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6이 약 40년간 운용돼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 전투기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KF-21 실전 배치와 맞물려 많은 국가들의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시기가 비슷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최신형 전투기 모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구형 전투기들을 대체할 유일한 모델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보라마의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더 많이 가동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가 존재하겠지만 F-35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F-35 수출형의 스텔스 기능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군에게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KF-21 전투기가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KF-21 전투기가 출시될 때쯤이면 미국산 F-35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KF-21 전투기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산업 보고서 레이시온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달리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7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몇 년 뒤에는 F-35 전투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제까지 미국 전투기를 살펴본다면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많은 미국산 무기들은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상정된 요구 조건을 보았을 때 가격은 명목상이며 결과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공군은 보잉으로부터 F-SUBK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제안받았습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F-SUBK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한 대가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
KF-21 전투기 한 대 구매 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추가적인 결함과 천정부지로 뛰는 운영 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며 캐나다처럼 주문을 대량 취소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F-35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하락하며 양산 가격조차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라매의 가성비는 놀랍습니다. 이전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을 중점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량과 가격, 운영 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대로 스펙이 완성될 시 시장 판매 잠재력은 300대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스스로 수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적대 관계를 가진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원만함을 한국산 무기 구매의 이점으로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KF-21 생산 라인의 혁신, PAS 시스템, 세계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기술,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에 적용된 한국 독자 개발 스마트 팩토리, PAS 시스템이란 1000분의 1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미래형 전투기 조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기 조립 방식 중 가장 최신형의 스마트 팩토리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생산 라인인 PAS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PAS 시스템은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한국형 수송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립 방식은 디지털 형식으로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초정밀 시스템인 만큼 기존 사람이 해오던 방식과 달리 조립 공정 기간이 2.5일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 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분야 최고의 선두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력이 뛰어난지 몸소 실감시켜주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전 기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KF-21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구매 제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나쁘는커녕 기술 유출을 꾀하는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더라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많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웹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통시험 등을 진행하며 전투기가 비행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며 최첨단 메인 컨트롤을 포함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클라스가 있었는데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과 동아시아 공역을 똑같이 스캔한 장면이 나와 대한민국의 축적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무기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공군 역시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구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탑재용 철용 미사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철용 미사일 수출에도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공대지 순항 미사일 수출국에 등극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공군은 국방부 KF-21 전투기 생산 라인 관리에 의해서 총 300대의 KF-21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놀라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반면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FC-31 전투기는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기종인데요.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전투기였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해당 동체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전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의 관심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사태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결국 지원을 끌어모아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 전투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에 부딪혀 기형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개발을 진행한 덕분에 2021년에 겨우 시제기가 나온 FC-31 전투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출혈도 심각하기에 어떻게든 우수한 기체라는 홍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슷한 시기에 하늘을 날아오른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세계는 중국과 비교되는 행보를 걷는 한국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다급하게 FC-31 전투기를 찬양하며 KF-21 전투기를 깎아내렸지만 전 세계인들 모두 지켜보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결국 한국의 KF-21 전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한 비교 전략이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우수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기술 유출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서 향후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엄격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물론이고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카타르,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가 절실한 스페인, 티옵신 운영에 만족한 태국과 필리핀, 한국 방산 무기에 최상의 만족도를 보인 유럽연합 국가에 이어 가장 큰 무기 시장 고객인 중동 국가들과 테자스 사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인도 공군까지 대한민국 전투기를 도입 후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중동 국가는 무기의 국적과 상관없이 물량을 늘리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며 단순한 물량 늘리기에 무기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석유 자금도 보유하고 있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KF-21 전투기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훌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